이어서 영화 부문 신인 연기상, 신인 감독상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홍경님, 최정우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상을 받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다시 선 이 자리는 여전히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감사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되게 꿈속에 있는 듯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홍경 씨가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저희 앞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고 더 멋진 배우로 거듭난 선배님들이 계셔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의미 있고 또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부문 남자 신인상 후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보여주세요.